2020년 9월 9일 모의고사 3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의 내용은요, 성별 차이 같은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나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어요. 젠더 리서치, 성에 관한 연구는 보여준다. A complex relationship, 복잡한 관계를 between A and B 쓰이고 있죠. 성과 그 다음에 conflict style 쓰니까 갈등 유형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Some research suggested. suggest는 여기서 보여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절 안에 should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Women from Western cultures. 서구 문화의 여자들은 should가 아니에요. tend to be more caring. 엄하는 경향이 있다란 표현이고요. 더욱더 다정한 경향이 있다. The men, 남자들보다. This tendency, 이 경향은 may result from, 뭐뭐로부터 기인하다의 뜻입니다. from 쓰고 있어요. result in 쓰면 안됩니다. socialization process니까 사회화의 과정에서 기인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사회화란 게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뇌시키는 그런 작용을 socialization proces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화의 과정에서부터, 즉 사회가 뭘 가르치는가로부터 기인한다는 표현이죠. in which, 그 과정 속에서 전치사 in 쓰고 있고요. women are encouraged to care for their families. 여자들은 격려된다, 그들의 가족을 돌보도록. 그리고 men are encouraged to, 그리고 남자들은 역시 격려된다, to be successful, 성공하도록. in comparative work environment 쓰니까 경쟁적인 작업 환경 속에서. 그러나 이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스트레오타입이란 게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We live in a society.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산다. 역시 in which 써도 되고요. 앞에서는 in which 썼지만은 뒤에는 where를 쓰고 있죠. 같은 표현이에요.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성별의 역할과 그리고 그 한계가 are not. 자, as 정보 나오면 시험은 좀 많이 나옵니다. as 나왔어요. are not strict, 아니면 rigid, 아니면 clear과 명료한의 뜻이 되겠죠. 엄격한, 명료한. 그렇게 엄격하진 않은, 뭐뭐만큼 in prior, 아니면 previous generations, 예전 세대 안에서만큼의 뜻이 되겠어요. 외제지용법 있는 문장은 남겨하세요.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그 구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There is significant variability. variability는 가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의미하겠죠. In assertiveness and cooperation among women. 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것, 그런 게 assertiveness가 되겠죠. 그리고 협력에서의 엄청난 가변성이 있다. 즉 여자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표현이에요. As well as among men, among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in 연결됐듯이.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협력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Although conflict resolution experts, 마찰 해결 전문가들은 should be able to recognize it, 인정 혹은 인식해야만 하지만, 이 뜻이죠. 문화적 그리고 성 간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되겠지만의 표현이 되겠죠. They should also be aware of, 그들은 또한 알아야만 된다. within group variations, 그 각각의 그룹, 여자면 여자 그룹, 남자면 남자 그룹 사이 안에서의 역시 차이점을 인식해야 된다. 여기 difference하고 variation 같은 뜻이 되겠어요. and the risk of stereotyping,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의 위험을 인식해야 된다. 여자는 다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도 variation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culture and gender, 문화하고 성별은 may affect the way, 어떤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하고 해석하고 마찰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even so, 아니면은 nonetheless, and yet, still,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이 되겠어요. 외우세요. We must be careful.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To avoid. 자, 피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Overgeneralization. 이런 게 스테레오타이핑이 되겠죠. 지나친 단순화를. And 그리고 to consider individual differences. 그리고 개인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consider랑 같은 표현은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이 있죠.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아니면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이 뜻이 되겠죠. 개별적인 개인 간의 차이, 그러니까 그룹 안에서의 개인 간의 여러 가지 차이점도 고려해야 된다. 너무 단순하게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이 문화는 이래, 저 문화는 저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